유활예 문 임민한데, 유활예라는 분이, 원소라고지 자는요, 유활예가 인민, 인민이라는 것은 백성에 임한다는 뜻인데, 사실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나갔을 때, 그 말입니다. 다시 말하면, 목민관이 됐을 때, 관료자가 됐을 때, 그 처신해야 될 방도에 대해서 물은 거죠. 명도 선생이 말 3인으로 각득 수 기정이니라. 여기 정자는 실정입니다. 실제의 사정 이야기를 정이라고 했습니다. 백성들로 하여금 각각 그 실황이죠. 상황. 그 상황을 숫자는 이게 수송한다 할 때 숫자니까 그 실정을 다 말할 수 있게끔 언로를 열어놔라 이거죠. 그렇죠? 그 사람들이 마음을 다 이렇게 통할 수 있게끔 열어놔야 된다. 문 어리한데, 그런가 하면은 인민할 때 이 인민도 그렇지만 어리지요. 이 리자는 자기 밑에 부하직원들이 쭉 있다는 겁니다. 그렇죠? 지금 말하면 이제 장관이 되면 그 밑에 차관부터 쫙 있잖아요. 그 사람들 앞에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예요. 왈 정기이 경물이니라. 그 사람들이 이 특히 아마 요즘처럼 이렇게 파주 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님들은 우리가 직선이잖아요. 직선하면은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공무원을 수십 년 한 사람도 있고 이 시장 당선된 사람은 초짜일 수도 있어요. 어떻게 보면 그죠? 처음으로 문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? 정기 경물입니다. 명령하려고 하지 말고 정기 자신을 바르게 해서 그 바르게 하는 거는 눈빛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. 그러다 보면은 그걸로 해서 경물, 이 격자는 사실은 이제 가마를 받아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. 물자는 다른 사람들로 해석을 하세요.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함으로써 남들이 가마를 받아 따라올 수 있게끔 할 것이지 명령 일변도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. 유알예 문 임민한데 명도 선생활 3인으로 각득 수기정이니라. 문 어리한데 왈 정기 경물이니라.